만큼 오이가 고른 모양으로 잘립니다. 그런데 달인 왜 그러세요? 연신 팔을 주무르시네요. 이번에 힘좀 내요. 진짜 잘해야 돼. 인대가 끊어져가지고는. 인대 끊어졌어요 지금? 네, 아니 지금 나왔어요. 많이 나왔는데 한 10% 정도 좀 부족해요. 아 진짜요? 다치고 그럴까봐. 다치면 또 이제 본인이 워낙에 의지가 강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오이 단면 위에 물컵을 올려놓고서 단면을 잘라보겠습니다. 이거요? 네. 이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? 잘린 오이는 왼쪽으로 떨어지고 물자는 아래에 있는 오이 위로 이렇게 착지를 시켜보겠습니다. 이 그게 말이 돼요? 아빠가 오늘 무리하는 것 같아요. 무리하는 것 같아요? 안 될 것 같아요? 네? 네. 아들 앞에선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달인. 전이를 가다듬고 신중하게 칼을 휘두릅니다. 오이가 잘리면서 약간 위험했지만 컵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이백이 대성공! 100% 제 실력은 아니지만 부상 투혼으로 만들어낸 성공이라 더 값진 결과입니다. 성공하고 내가 먹으면 어떡해.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?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. 아빠 파이팅!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 칼의 고수 4인방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. 대결 당일 많이 긴장되고요. 좀 떨리기도 하고요. 네, 초조하고 그렇습니다. 저도 네, 저분들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. 전 이제 자신 있게 왔는데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칼의 고수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제일 먼저 기선 제압하는 주대원 달인. 이건 칼이 많이 비싸 보이는데요? 네, 좀 비싼 칼입니다. 좋은 칼로 오늘 승부하시는 거예요? 예, 이걸로 꼭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마트에서 샀습니다. 8,000원인가? 그 칼을 다루는 사람의 네.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칼보다는? 네. 드디어 시작된 단판 승부! 오늘의 미션 공개합니다. 접시 위에 깨뜨린 달걀, 그리고 그 위에 꽂히는 것 다름 아닌 이쑤시개! 예상 밖의 미션에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. 뭐 같아요? 계란하고 그죠? 네. 계란 위에 뭐 있어요? 이쑤시개. 이쑤시개 있죠? 예. 네. 잘라야죠. 이쑤시개를? 네. 이쑤시개를요? 이거를요? 계란 안 터뜨리고요? 그렇죠. 계란이 터져도 안 되고 이쑤시개가 날아가도 안 됩니다. 이야. 자신이 원하는 칼을 이용! 달걀 위에 꽂힌 이쑤시개를 단칼에 베어야 성공하는 건데요. 제일 먼저 도전에 나선 윤용기 달인!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는데 야속하게도 저 멀리 날아가는 이쑤시개! 아쉽네요. 안 보이니까 깜깜해요 앞에. 이어진 도전자는 부상 투혼에도 칼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는 위종구 달인. 과연 그는 미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긴장된 순간! 과연 그 결과는? 날카로운 칼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달인들에게도 어려운 미션! 과연 오늘 도왕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? 에? 힘들어요, 힘들어요. 힘들어요? 네. 아무리 빨리 쳐도 밀려요, 밀려. 밀린다. 네. 세 번째 도전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칼 묘기를 선보인 주대원 달인. 과연 그의 결과는? 한 치의 미동도 없이 신중하게 칼을 휘두르는데 깨끗하게 잘려나간 이쑤시개! 멋지게 성공! 지켜보던 다른 달인들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. 미션 성공에 놀란 건 주대원 달인도 마찬가지.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려나간 이쑤시개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한 명.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주대원 달인이 도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. 극심한 긴장에 갑자기 손을 떠는 강희재 달인. 보는 사람마저도 심장 떨리는 이 순간. 가족들의 응원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강희재 달인. 과연 그는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긴장된 순간 달인의 칼끝에서 깨끗하게 잘려나가는 이쑤시개! 강희재 달인 도전 성공!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. 이로써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우승을 눈앞에 두고 강희재 달인과 재대결을 하게 된 주대원 달인. 지금 두 분 다 하나씩 자르신 거예요 지금? 예? 지옥 같은 것 같습니다.
치열한 접전 끝에 재대결을 펼치게 된 강희재 주대원 달인. 이번엔 이쑤시개가 두 개. 첫 번째 도전 때보다 더 긴장한